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1강 편의시설 이용입니다. 21-1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헬로 밀턴 빌리지 쇼핑 센터 쇼퍼스. 이 첫 번째 문장에 말을 듣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튼 마을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첫 번째 문장에 청자의, 즉 말을 듣는 사람의 신분이 나왔습니다. 자, I am Tim Morris, the shopping center manager. 아, 저는 쇼핑센터 매니저인 팀 모리스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신분이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자, inform A of B. A에게 B에 대해서 공지하다. I would like to inform you of a service. 여러분에게 한 서비스를 공지하고 싶습니다. 무슨 서비스? We've recently started offering. 우리가 최근에 제공을 시작한 서비스죠. 자, 여기서 이 cold라고 하는 과거분사는요, 뚝 떨어져 있는 서비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불리는? Hands-free shopping. 손이 자유로운 쇼핑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최근에 제공을 시작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하고 싶습니다. With this service, 이 서비스를 가지고 You don't need to carry on the item that you buy while shopping. 자, 쇼핑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구매한 물품을 여러분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 do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Store employees, 가게 점원들이, 종업원들이 will keep them for you. 자, 데미 가리키는 거는 items that you buy while shopping이죠. 여러분이 쇼핑하는 동안에 구매한 그 상품들을 가게 점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관하게 될 겁니다. 자, keep이라는 건 보관하다 이런 말이죠. Then 그런 다음에 when you finish shopping, 여러분이 쇼핑을 끝냈을 때 you just call the service line, 서비스 라인에다 전화한 거세요. And 그러면은 we'll have your item waiting for you at the bus stop or parking lot. 자, parking lot은 주차장이죠. 버스 정류장이나 주차장에서 당신의 품목이 당신을 기다리게 할 겁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using this service, 이 서비스 사용하는데 흥미가 있다면,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 Please visit the information desk. 자, 안내소를 방문해 주세요. Information desk는 안내소죠. 어디에 있는, near, 뭐뭐 가까이에 있는 쇼핑센터 엔터런스 출입구입니다. 쇼핑센터 출입구 가까이에 있는 안내소를 방문해 주세요. We hope you enjoy shopping with our new service. 자, 우리의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쇼핑을 즐기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자, 결국 이거 쇼핑 물품 보관 서비스 홍보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2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2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입니다. Hello listener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Anna Smith with One Minute Living. 자, 1분 생활과 함께하는 Anna Smith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있죠. 자, when making bread, 빵을 만들 때 you need many ingredients. 여러분은 많은 재료가 필요하죠. 자, ingredient 재료입니다. 자,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one that caused the dough to rise. 자, dough는 반죽, rise는 부풀어오르다. 반죽이 부풀어오르게 조리하는 것. It's a baking soda. 그 베이킹 소다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많은 재료를 빵을 만들 때 당신은 필요로 하죠. But 그러나 did you know that? 당신은 대절이어라 알고 있었습니까? Baking soda has other amazing uses. 베이킹 소다가 다른 놀라운 쓸모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자, 이게 주제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자, 뭐에 대한 예시죠? 베이킹 소다가 다른 놀라운, 자, 그러한 쓸모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자, if you want freshen up your mouth. 자, freshen up, 상쾌하게 하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입을 상쾌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put one teaspoonful of baking soda in a glass of water. 자, 물 한 잔에 베이킹 소다 한 티스푼을 넣으세요. Then 그런 다음에 just gargle, 단지 입안을 가지세요. Spit, 뱉으세요. And rinse, 헹구세요. 자, rinse를 헹구다.
It will eliminate odors in your mouth. 자, 오더는 냄새죠. 그것은 당신 입속의 냄새를 제거해 줄 겁니다. 자, eliminate 제거하다. Additionally, 부가적으로 adding a half cup of baking soda to your bath. 자, bath는 욕조, 욕조물입니다. 당신의 욕조물에 반컵 분량의 베이킹소다를 더하는 행동은 soften your skin, 여러분의 피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soften 하면은 부드럽게 해주다 이런 뜻이죠. 자, it also clean the tub as a bonus. as a bonus는 보너스로서 덤으로 이런 말이죠. 덤으로 욕조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텁은 욕조예요. This amazing substance, 이 놀라운 물질. 자, 구체적으로 뭐죠? 그렇죠, 베이킹소다죠. 자, 베이킹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물질은 has too many uses to talk about in just one minute. 단지 1분만 안에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랐다 이 말이죠.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하여 type baking soda into a search engine. 자, search engine 검색 엔진이죠. 검색 엔진에 베이킹소다라고 타이핑을 해보세요. And read away,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 뭐죠? 그렇죠. 베이킹소다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2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리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이름 리디아죠. 자, 리디아야, I am designing the book fair poster. fair는 박람회죠. 나는 책 박람회 포스터를 설계하고 있어. 디자인 설계하다. Have a look. 한번 쳐다봐. 이랬더니 여자가 Wow, you are almost done. 야, 너 거의 다 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자 말합니다. Yes, 그래. 자, What do you think of the title on the top? 자, 꼭대기의 제목 어때? 이랬습니다. 1번, 꼭대기 제목 이상 없죠. Good. It's simple and clear. 자, 좋아. 자, 제목이 간단하고 깨끗하네. 남자가 말합니다. I'm afraid. 난 좀 두려워. 자, checkered 하면은 체크무늬 의란 뜻이죠. 체크무늬 우산. 어떤 우산? The bear is holding. 자, hold는 쥐다. 곰이 쥐고 있는 체크무늬 우산이 doesn't look good. 좋아 보이지 않을까봐 두려워. 자, 곰이 들고 있는 체크무늬 우산 제대로 그려져 있죠. I might change it. 자, 내가 바꿀까봐 이랬더니 It looks just fine as it is. 하고 여자가 말합니다. As it is는 지금 그대로 이 말이죠. 지금 그대로 괜찮아 이랬더니 남자가 Okay, I will leave it. 응, 그냥 둘게 이랬습니다. 좋아, 그냥 둘게. I will leave it. 그냥 둘게. I drew this lantern hanging from the umbrella to show it's nighttime. Nighttime은 밤시간이죠. 자, 밤시간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산으로부터 hanging, 매달려 있는 랜턴을 그렸어. 전등을 그렸어. 자, 여기 3번 이상 없습니다. Great, 좋아. The bear is carrying a backpack on his back. 자, 이 backpack 하면은 배낭이죠. 자, 곰이 배낭을 등에 메고 있네. The ribbon on the backpack is pretty. 자, 이 백팩에 있는 배낭에 있는 리본이 예뻐 보인다 이랬습니다. Do you like how the rabbit is carrying books on his head? 토끼가 머리 위에 책을 실어 나르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좋아하니? 뭐 이런 말이죠. 토끼는 머리에 책을 짊어진 게 아니라 손에 쥐고 있습니다. 5번이 틀렸죠. 여기 답이 나오네. 5번이죠. 예, yeah, 그래. But 그러나 I think the rabbit is carrying too many books. 자, 이 토끼가 너무 많은 책을 실어 나른다고 나는 생각해. 아니죠. 책 몇 권 안 되죠?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I will make some changes later. 나중에 약간 수정을 할 거야. 이런 말 했습니다. 자, 토끼가 머리에 책을 매단 건 아니죠. 손에 들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21-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위할 일입니다. 자, 여자가 남자를 론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남자 이름 론인 거 나와있죠. What's that you are looking at? 너 뭐 보고 있냐? 이랬습니다. 자, it's an ad for ABC Electronic Mall. 자, Electronic Mall은 전자상가죠? ABC 전자상가를 위한 광고야. Advertisement, 광고입니다. 자, I need to get a new notebook computer. 새 노트북 컴퓨터를 살 필요가 있어. 자, 걔는 사다. What's wrong with the one you have? 네가 갖고 있는 노트북은 뭐 잘못된 거 있니? Is it broken? 고장났니? 자, broken, 고장난. No, 아니야. But 그러나 it's too old to run the latest software. 자, run은 작동하다. latest는 최신의 이런 말이죠. 자, 최신 소프트웨어를 작동하기엔 너무 오래됐어.
I see, 알겠다. How old is it? 얼마나 오래됐는데? 자, it's about 5 years old. 자, 대략 5년 됐어. It's time to get a new one. 새 거를 살 시간이야. It's time, 뭐뭐 할 시간이야. 계산사다. I see, 알겠다. I have something that might please you. 자, please 기쁘게 하다. 당신을 기쁘게 해줄 무언가를 나는 가지고 있다. What is it? 그게 뭔데? 자, 여자가 말합니다. I have a 20% off discount coupon that's good for the all stores in the mall. 상가에 있는 모든 가게를 위하여 굿, 유효한. 그런 20% 할인 쿠폰을 가지고 있어. 그 쿠폰을 내일 너에게 줄게 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가 리얼리 정말로 땡큐 고마워. Where did you get the coupon? 그 쿠폰은 어디서 났니? 이랬습니다. My uncle works at the mall. 자, 우리 삼촌이 상가에서 일을 해. So, 그래서 he gave it to me. 자, 그가 그것을 나에게 줬어. 그 20% 할인 쿠폰을 나에게 줬어. That's great. 굉장하구나. I will treat you. 내가 너에게 대접할게. 어디에? To a nice dinner later. 나중에 멋진 저녁 식사에 내가 너를 대접해 줄게.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자, 여자가 남자를 위해 살 일은 할인 쿠폰을 주는 일이죠. 따라서 21-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쇼. 자,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꽃꽂이입니다. 자, Hi, 안녕하세요. I would like to sign up for a flower arrangement class. 꽃꽂이 수업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자, 첫 문장에 여자가 여기 찾아 목적이 나와있죠? Sign up for라는 건 등록하다는 뜻입니다. 자, 남자가 하는 말 보세요. I can help you with that. 내가 그 일 도와드릴게요. 남자의 직업이 점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hobby class and the advanced class? Hobby class는 취미반, advanced class는 고급반. 취미반과 고급반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The hobby class focuses on just the basic arrangement technique. 자, 이 취미반은 기본적인 꽃꽂이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요. And the advanced class focuses on the techniques for the competition. 자, 컴페티션 대회죠. 고급반은 대회를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How much is the monthly fee? 자, 한 달 수강료가 어떻게 되죠? 이랬더니 It's $100 for the hobby class. 취미반은 한 달에 $100고요. $200 for the advanced class. 자, 고급반은 한 달에 $2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말합니다. I'm not too serious about it. 자,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진 않아요. So, 그러니까 I will sign up for the hobby class. 나는 취미반을 등록할래요. 이제 한 달에 $100죠. 오케이, 좋아요. If you pay for 3 months at once, 자, 세 달치를 한꺼번에 즉시 낸다면, 자, at once 즉시, you get 10% of the total fee, 전체 비용의 10%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랬더니, 여자가, oh, nice. 아, 좋네요. I will pay for 3 months. 세 달치 돈 낼게요. 이랬습니다. 3개월치 돈 낼게요. 이랬으니까 $300인데, 10% 할인된 값이 적용이 되겠죠. Alright, 좋아요. And 그리고 you will need a pair of flower scissors. Scissors는 가위죠. 당신은 한 쌍의 꽃 가위가 필요할 겁니다. We sell them. 우리가 그 꽃 가게 가위를 팝니다. For $10, $10에 팝니다. But 그러나 the 10% discount doesn't apply to them. Apply to 어디에 적용되다? 10% 할인이 그것들, 즉 그 가위들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가위는 칼날이 두 개니까 복수로 받았죠. 오케이, 좋아요. I will buy a pair too. 나도 가위 한 쌍 살게요. Here's my credit card. 여기 내 신용카드 있습니다. Thanks, 고맙습니다. 이랬죠. 자, 일단은 취미용 클래스를 들었으니까 $100죠. 근데 3개월치 한꺼번에 내가지고 10% 할인 적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가위 $10를 포함해서 샀죠. 정답 몇 번? 그렇죠. $280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2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금 책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를 제니라고 불렀고요. 여자는 남자를 데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빠와 딸의 관계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s you checked out? 체크아웃 대출하다. 자, 당신이 대출한 책 읽는 거 다 끝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자가 다 끝냈다고 해요. 자, 남자가 말합니다. 굿, 좋아요. I'm going to the library now. 나 지금 도서관 갈 예정입니다.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자,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러니? 자, why don't you come with me?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To return your book, 책을 반납하러. 자, 여자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it's closed now. 지금 도서관 문 닫았어요. It's almost 8 o'clock. 거의 8시 정각이에요.
자, 남자가 말합니다. Oh, right. 어, 맞아. The library closes at 7. 자, 이 도서관은 7시에 문을 닫지. We can go and return your books, though. 자, 그러나. 자, 콤마 찍어도 오는 그러나죠? 그러나 가서 책은 반납할 수 있어. They have a return slot. 자, return slot이라는 거는 반납 투입구입니다. 자, 이 도서관에는 반납 투입구가 있어. 책을 반납할 수 있는 투입구가 있어. 여자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the books are not here. 책이 여기 없어요. Oh, where are they? 어, 책 어디 있는데? 이랬죠. They are at school in my locker. Locker는 사물함이죠. 학교 사물함에 책이 있어요. 자, 남자가 말합니다. Oh, I see. 알겠다. Then 그렇다면 don't forget to return them before the due day. 자, due day라는 거는 만기일이죠. 만기일 전에 책 반납하는 거 잊지 마라. 자, forget to 부정사. 아, 이제 미래죠. I own. 안 잊을 거예요. I will bring them home from school tomorrow. 내일 학교에서 집으로 그 책들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남자가 오케이 좋아요. Well 그렇다면 I'm going to go for a walk then. 자, go for a walk 산책하다. 나는 산책을 할 겁니다. 자, you want to come along? 같이 가는 거 원하니? 이랬더니 여자가 sure 물론이죠. I have an essay to finish. 끝내야 할 에세이는 가지고 있어요. But 그러나 I can do it after work. 산책 이후에 에세이 쓰는 일은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여자가 지금 책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 뭡니까? 그렇죠. 학교 사물함에 책을 두고 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21-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선시티 어린이 박물관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를 허니 자기야 라고 불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죠. 자, how about 뭐뭐 하는 건 어때? 자, take는 데려가다. 자, how about taking the kids to the Sun City Children's Museum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선시티 아동미술관에 박물관에 데려가는 건 어때? 라고 했더니 남자가 You mean the new museum next to the lake park? 레이크 파크 바로 옆에 있는 새로운 박물관에 말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Yes, 그래. I heard there are a lot of fun things for kids. 아이들을 위한 재밌는 일이 많이 있다 라고 난 들었어. 자, 남자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I heard it open at the end of March. 자, 그 미술관이 3월 말에 문을 연다고 난 들었어.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말합니다. No, 아니야. It's already open. 벌써 문 열었어. It opened on March the 1st. 3월 1일에 문 열었어. 이랬습니다. Oh, good. 좋아요. Then 그렇다면 자, yeah, let's definitely go there. 우리 분명히 거기 가자. 자, definitely는 분명이죠. 3월 1일에 문을 열었다고 했고 3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시점은 3월 1일 지난 시점이고 3월 말이 되지 않은 시점이죠. 자, but 그러나 자, it will probably be crowded on the weekend. 자, 주말에는 꽤 붐빌 거야. crowded 붐비는. So, 그러니까 how about going on Monday? 월요일에 가는 건 어때? I have the day off. 나 그날 B번이야. Day off는 B번이다 이 말이죠. 당번이 아니다 이겁니다. I know. 나 알아. I thought about that. 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I check and the museum is closed on Monday. 자, 내가 체크 한번 해봤는데 미술관이 박물관이 월요일날 문을 닫는데 I see. 알겠어. Then 그렇다면 Let's go on a Saturday morning. 토요일 아침에 가자. Then 그렇다면 We can go out for a lunch. 우리는 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외식을 할 수 있지. 이랬더니 여자가 Actually 실제로 The museum has a restaurant in it. 그 박물관 안에는 이미 식당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Great 좋아. We can just eat there. 자, 그곳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자, 그곳이라는 거는 이 미술관 안에 있는 식당이 되겠죠. Let's check the website. 웹사이트를 체크해보자. 확인해보자. And see the types of exhibition. 자, 그 전시회 유형을 한번 보자. And activity they have. 그것들이 갖고 있는 활동들도 한번 보자. 이랬더니 여자가 Alright, 좋아요. And 그리고 maybe, 아마도 we can buy tickets online. 자, 온라인으로 티켓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랬습니다. Let's check. 우리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했죠. 자, 언급되지 않은 거 뭐죠? 입장료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21-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8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예약한 교통편을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에게 허니 자기야 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는 부부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we should book transportation to TNT for our vacation.
자, 북은 예약하다, transportation, 자, 교통편이죠. 자, 우리 휴가를 위하여 TNT로 가는 교통편을 우리가 예약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We should, 우리 그렇게 해야지. Let's book online, 온라인으로 예약합시다. Look here, 여기를 봐. Green Travel Service가 seem good, 좋아 보여, 이랬습니다. Okay, 좋아요. But 그러나 I don't want to take the bus. 버스 타는 거 원하지 않아요. The kids get motion sickness. Get motion sickness는 차멀미하다. 애들이 차멀미를 합니다. 라고 했죠. 당연히 1번 탈락이죠. 남자가 말합니다. We cannot take this one either. 우리 이것 또한 선택할 수 없어요. Since, 왜냐면은 We have 6 people. 우리는 6명이기 때문이에요. We need more seat. 우리는 더 많은 좌석이 필요해요.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번도 탈락이죠. So, 그러니까 Let's choose one of these three.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자,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How long it will take?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To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기 위하여. 자, get은 도착하다. take는 시간이 걸리다는 뜻이죠. 자, about 4 hours, I guess. 내 추측컨대 대략 4시간이야. about은 대략이죠. Then 그렇다면, we will need to leave here before 9 o'clock in the morning. 자, 아침 9시 이전에 여기서 우리는 떠날 필요가 있어. We signed up for the city tour at 1 p.m. 오후 1시에 city tour를 신청을 했어. sign up for 뭐뭐를 신청하다, 이 말이죠. 결국은 요 말 때문에 3번 탈락입니다. Right, 맞는 말이야. I guess, 내 추측컨대 we have two options left. 자, 선택권 두 개가 남아있네. Which one should we book? 우리가 어느 걸 예약해야지? 이랬더니 여자가 What about this one? 이거 어때? It costs more. 이게 좀 더 비싸. But 그러나 It will be more convenient for us. 자, convenient, 편리한. 그것이 우리에게 더 편리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4번이 선택이죠. 비싼 걸 선택하면 되니까. 자, 남자가 Okay, reserving done. 이라고 했습니다. 좋아, 예약 다 됐다. 이랬죠. 결국 21-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의 응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Good morning, doctor.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자가 의사구나. 알 수 있죠? I hurt my finger. 나 손가락을 다쳤어요. Playing basketball this morning. 오늘 아침 농구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글쎄요. It's pretty swollen. 자, swollen, 부은. 꽤 많이 부었네요. pretty는 꽤란 뜻이죠. We should check. 우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If it's broken. 자, 부러졌는지 아닌지 체크해야 합니다. Let's get it x-rayed right now. 자, right now는 지금 즉시죠. 지금 즉시 x-ray를 찍읍시다. Get it x-rayed라는 거는 x-ray를 받게 하다. 즉, x-ray를 찍자 이런 말이죠. Alright, 좋아요. But 그러나 I have an important game in a couple weeks. 이제 몇 주 후에, 커플 그는 2주죠. 자, 2주 후에 중요한 게임이 있어요. Do you think I will be able to play? 제가 경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글쎄요. 자, 남자 이렇게 말하겠죠. I will let you know after checking the x-rays. x-ray를 체크한 이후에 당신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21-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미아라고 불렀고요. 여자는 남자를 아빠, 데드라고 불렀습니다. 즉, 둘의 관계는 자, 아빠와 딸의 관계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Have you booked our ticket for the Picasso exhibit next Saturday? 자, exhibit 전시회입니다. 자, 다음 토요일 피카소 전시회를 위한 우리 티켓을 예약했니? 자, 북은 예약하다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I tried that. 아빠 시도는 했어요. But 그러나 the ticket for that day. 그날 티켓은 were all sold out. 다 매진됐어요. 자, sold out, 매진된. I should have booked them earlier. 자,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자, 그 표를 더 일찍 예약했어야 했는데. 이 말은 예약하지 못했다. 이 말이 들어있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read on a blog that. 자, 나는 한 블로그에서 대절리아란 말을 읽었어. The museum will make some more tickets available at the ticket counter on that day. 자, 여기서 ticket counter라는 거 매표소입니다. 자, 미술관이 그날 매표소에서 몇몇 더 많은 티켓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 거다라는 내용을 나는 한 블로그에서 읽었어. 자, ticket counter 매표소죠. available 이용 가능하리죠. 자, 이 말에 대한 여자의 반응은 really? 정말로요? then 그렇다면
We will have to go to the museum early that day. 그날 미술관에 일찍 가야만 할 겁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21-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1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에게 허니 자기야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죠. You said, 네가 말했지. You will be free tomorrow afternoon. 자,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도 말했지. 자, 여자가 yes, 응 그래. I will be finishing work early. 일을 일찍 끝낼 거야. And home by 2 PM. 오후 2시에 집에 올 거야. 자, 남자가 말합니다. Can you do me a favor then? 자, do me a favor. 호의를 들어주다. 자, 내 호의를 들어줄래? 부탁 좀 해도 될까? 이랬습니다. Sure, 물론이지. What is it? 뭔데? 이랬습니다. Do you mind picking up my new driver's license from the police station? 자, pick up이라는 건 찾아오다 이런 뜻이고요. mind는 꺼리다는 뜻입니다. 자, police station, 경찰서죠? 경찰서에서 내 새 운전자 면허를 찾아오는 거 꺼리겠니? 라고 했더니 안 꺼려, of course not 이라고 했습니다. 안 꺼려, 가져올게 이 말이죠. driver's license는 운전면허입니다. You visit the police station to renew your license? renew 갱신하다, 라이선스 자격증이죠? 당신의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했니? 라고 했습니다. No! 아니야, 방문 안 했어. I did it online. 온라인으로 했어. And chose to pick it up there. 그곳에서, 즉 경찰서에서 가져가기로 선택을 했어. Today, 오늘 I got a text message saying that 대절야라고 말하는 문자를 받았어. 자, 뭐라고 말하는? 자, the license is ready to be picked up. 자, 그 면허증이 찾아오게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문자 메시지를 내가 받았어. 자, got a text message는 문자 메시지 받았다 이 말이죠. 자,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picked up은 찾아오게 되다는 뜻입니다. alright, 좋아. I will get it on my way home. 자, on my way home, 집에 오는 길이죠. 내가 집에 오는 길에 가져올게. is there anything I need to bring? 내가 가져올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니? 라고 했죠. 자, I'm not really sure. 나 확실치는 않아. Probably, 아마도 my ID and my old driver's license. 내 신분증과 내 오래된 운전면허겠지. Well, 글쎄, you'd better find out for me. 날 위해서 네가 좀 알아보는 게 낫겠다.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말에 대하여 남자는 Okay, 좋아요. I will call the police station. 내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게. And ask about it. 그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 라는 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21-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12번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켈리가 자동차 정비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Kelly drives to work every day. 자, work는 직장이죠. 켈리는 매일매일 직장까지 운전을 합니다. Yesterday, 어제 She heard a strange noise from the engine. 자, 그녀가 엔진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While she was driving to work. 직장으로 그녀가 운전하는 동안에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그녀가 들었습니다. She took a car to get it repaired at lunchtime. 자, 점심시간에 수리받기 위하여 그녀는 그녀의 차를 가져갔습니다. When she went to the repair shop, 자, repair shop 수리점이죠. 그녀가 수리점에 갔을 때, 직장이 끝난 이후에 그녀가 수리점에 갔을 때, the mechanic told her, 그 수리공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The noise was from worn belt. 자, worn이라는 거는 달아빠진이라는 뜻이죠. 그 소음이 달아빠진 벨트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수리공, 미케닉, 수리공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And he replaced it. 그리고 그가, 즉 수리공이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달아빠진 벨트를 교체했습니다. When she was driving home from the shop. 자, 그 가게로부터 집으로 그녀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운전했을 때, the noise was gone. 자, 그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be gone, 사라지다. However, 그러나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e same strange sound start again. 자, 똑같은 이상한 소음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even though 설령 뭐뭐일지라도 the belt was replaced. 그 벨트가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상한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She goes back to the shop to tell the mechanic that. 자, 그 수리공에게 대절리아라고 말하기 위하여 그녀가 수리공 있는 그 수리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되돌아갔습니다. There is still something to be repaired.
자, 수리가 되어야 할 어떤 것이 여전히 있다 라는 사실을 미케닉 수리공에게 말하기 위하여 그녀가 다시 그 수리점으로 되돌아갑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do Kelly most likely say to the mechanic? 켈리는 수리공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자, 뭐라고 말하면 되죠? My car doesn't seem to have been completely fixed. 내 차가 완전히 수리가 된 것처럼 보이진 않아. 라는 말을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21-1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